히터, 라디오 안 되는 중고 슈퍼카 구매 후 광대 폭발한 이시연. MBC 나 혼자 산다.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. 중고 거래 매니아 이시연이 하다하다 슈퍼카까지 중고로 구매했다. 최근 공개된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에서는 이시연이 중고 슈퍼카 블루칩이 공개됐다. MBC 나 혼자 산다. 이시연은 그간 방송을 통해 운동화, 옷 등 스스럼 없이 중고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. 이렇게 중고 거래에 익숙한 그가 이제는 슈퍼카까지 중고로 구매한 것이다. MBC 나 혼자 산다. 이시연이 중고 슈퍼카 블루칩은 90년대 영화에서나 볼법한 모습으로 레트로 감성을 잔뜩 뿜어낸다. 이 차는 지난 1990년대 초에 출시된 차로 세련된 겉모습과 달리 내부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. MBC 나 혼자 산다. 기어는 요즘 보기 힘든 수동 변속기로 하나하나 변속을 해야 했고 히터는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. 또한 라디오도 나오지 않았던 이 차는 운행 도중 삐그덕 소리를 내 이시연을 당황하게 했다. 이러한 약간씩 부족한 면들은 주인 이시연과 같이 얼간미를 뿜어냈다. MBC 나 혼자 산다. 하지만 이시연은 이런 자신과 똑 닮은 차를 꼼꼼히 닦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고 운전하기 전에는 오늘도 잘 달려줘라며 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. 이시연 나 혼자 산다.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다양한 클래식카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시청자들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. 이시연과 슈퍼카 블루칩의 이야기 그리고 클래식카의 향연은 오는 20일 오후 11시 10분에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